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죠? 하드웨어를 장만했어요. 그리고 거기 운영체제를 깔았어요. 그리고 거기 웹서버를 깔고 그 웹서버에 우리의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그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요게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처음 인터넷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PHP, MySQL 이런 거 없었어요. 예,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파일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처음엔 괜찮아요. 처음엔.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정보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져요. 그럼 사람들한테 저 다큐멘트 루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받아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내준 내용을 카피앤페이스트해서 HTML 죄송합니다. 자, HTML 파일을 만들고 걔를 각각의 문서마다 링크를 다 걸어줘야 돼요.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어려워지죠. 그게 점점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진보지만 막상 그 진보의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새로운 도약 지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발전합니다. 한 번에 미친 듯이 도약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단계가 있는 거죠. 충분히 사람들이 막장을 경험해서 더 이상 이 막장을 관성대로 하는 게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 뭔가 컨텐츠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생성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들이 엔지니어들 사이에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눈 메일들도 있어요. 역사적인 메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가 어떤 거를 제안을 하고 여러 엔지니어들이 그 제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평을 하면서 어떠한 그 표준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한 표준을 보통 RFC라고 합니다. 예, RFC. RFC는 Request for 코멘트란 뜻입니다. 아니, 까먹었는데 앞에서 알려주셔서 리퀘스트 포 코멘트 RFC. 리퀘스트 포 코멘트 비평을 요청합니다. 비평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아요? 예, 비평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아주 포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편집자가 있습니다. RFC를 편집하는. 그 편집자가 그거를 출판을 하면 그 RFC는 딱 확정이 된 거예요. 그 편집자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나? 한 30년인가? 그 일을 하셨어요. 한 명이. 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저도 RFC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거고 로우 레벨의 기술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 같은 웹 개발자가 그거를 접근할 일은 많진 않아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게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로 넘어온 거예요. 그 기구 이름이 ITFF? 아, 진짜. ITF. 예. 이런 거 몰라도 개발하는데 지장 없어요. 예. 그 얘기를 해주려고 제가 일부러 버벅거린 겁니다. 예. 사실은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잘안 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좀 보니까 좀 재밌고 좀더 인간적인 느낌도 들죠. 왜냐 옛날에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는 이 아주 소수의 기익들, 예. 슈퍼 기익들, 예. 그 사람들의 전유물 같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준도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쿵짝쿵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인터넷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면서 그게 그런 식으로 체계가 잡는 게 한계가 느껴지면서 점점 체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RFC라고 하는 것도 초창기 RFC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논의되던 틀과 지금의 논의되는 틀은 완전히 다르겠죠. 예, 초창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RFC. 거기 편집자 이름이 나오나요, 혹시? RFC? 예. RFC 찹쌀떡이요? 맛있겠다. 예.
스티브? 아니에요? 제 영어 이름이 스티브인데. 옛날에 YBM 다닐 때 거기서 영어 선생님이 넌 스티브하고 너는 뭐 앨리스하고 한 10년 만에 생각해봤네요. 그 영어 이름을. 전 이고잉인데. 아유, 제 이름을 하나 노출시켰네요. 농담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존 포스테. 맞아요. 존 포스테. 이분이 언제까지 살아계셨죠? 9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때까지 이 RFC를 편집하는 역할을 혼자서 거의 한 2, 30년 동안 했습니다. 아, 뭔가 너 뭔가 좀 재밌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이 차갑고 정말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이런 시스템에 뭔가 활력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재밌어요. 그런 걸 보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온 것이 PHP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자바. 물론 자바는 아주 일반적인 용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가 웹을 위한 언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바의 기능 중에, 자바는 원래 있었는데 그 기능 중에 웹을 위한 기능을 추가한 거죠. 예, C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런 PHP에 우리가 배우게 될 PHP 역할을 하는 어떤 HTML 문서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일을 누가 했냐? C나 C++ 같은 걸로 많이 했습니다. C나 C++로 하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능도 좋습니다. 보안에서도 유리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C 배워보셨잖아요. C 배우다 좌절하신 분 많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충분히 막장을 경험해야지 그 다음 도약 지점을 보게 된다고. 예,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기 시작하겠죠, 엔지니어들이.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PHP입니다. 그리고 PHP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만들어진 언어예요. 인터넷, 정확하게는 웹. 자, 웹에서, 웹, PHP에서 웹을 제외하면 PHP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바에서 웹을 제외하면 많이 있어요. 안드로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HP는 웹을 위한 언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웹 바깥에서 PHP를 쓸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PHP 뭐하러 배워? 웹에서 아주 편해요. 웹에서 팔팔 날아다닙니다. 그 여러분들이 웹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만한 것들이 거의 다 구현되어 있어요. 100%는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게 있을까 하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고민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PHP라는 언어는 웹을 위한 언어다 라는 겁니다. 자, 질문 있나요? 예, PHP는 뭐의 약자냐면 PHP는 하이퍼 텍스트 프리 프로 CESS. 네, 대충 덮어 써서 프리 프로세스입니다. 자, PHP 약자입니다. 웃기죠? PHP는 뭐냐면 하이퍼 프리 프로세서다. 그럼 얘의 약자는 뭐겠어요? PHP는 뭐냐면 하이퓨리 프로세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걸 재기적이라고 합니다. 재기적. 그래서 약간의 유머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원래 PHP의 약자는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인가 그래요. 아, 정말 기억력이 참 매번 하는데도 까먹어요. 퍼스널 홈페이지 툴스인가 그래요.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충 이거예요. 어때요? 완전 없어 보이죠, 이름이. 예. 그래서 개명한 거예요. 슬쩍 바꾼 겁니다. 예, 그런 짓 많이 해요, 개발자들. 처음에는 없어 보이는 이름으로 친절하게 시작했다가 뭔가 규모가 커지면서 좀 그럴듯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이퍼텍스트 프리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텍스트는 뭐예요? HTML입니다. 프로세스는 뭔가를 처리한다는 뜻이죠. 프리는 뭐예요? 선, 전, 이전 이런 뜻이죠. 즉 HTML을 서버가 HTML을 전송하기 전에 HTML 이전에 HTML 만들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하는
전처리기란 뜻입니다. 즉 PHP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이름 속에도 들어있는 것은 HTML을 프로그래밍 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PHP입니다. 자, 근데 이 PHP라고 하는 언어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PHP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PHP가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PHP가 자 PHP가 비판도 많이 받는데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PHP가 좀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오픈소스로 여러 사람의 손을 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공존해요. 예, 그리고 PHP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개발자 입장에서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기억해야 될 게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안 되는 것들은 다 예외사항이 됩니다. 예외사항이 되는 만큼 기억할 게 많고 기억할 게 많다는 거는 좀 짜증이 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아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 PHP라는 언어는 제가 자바스크립트 드릴 때처럼 관대한 언어예요. 예를 들면 어떤 변수가 있어요. 변수. 변수 안에는 값을 담죠. 예. 근데 자바 같은 언어 또는 다른 언어들 그런 언어들은 그 변수 안에 어떤 값이 담겨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요. 그럼 그 변수 안에는 틀림없이 정수가 들어가 있거나 그 변수 안에는 틀림없이 문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언어가 개런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쓰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을 쓰기 전에 이게 실제로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거나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 변수 안에 값이 있으면 걔는 분명히 정수니까. 그런 특징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짜증이 나요. 개발하다 보면 예, 변수가 너무 융통성이 없거나 이러면 되게 짜증이 나고 그 데이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면 학습 곡선이 높습니다.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PHP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다 뭐든지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넣을 때는 편한 거예요. 넣을 때 편한 것도 장점입니다. 그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꺼낼 때 불편한 거예요. 꺼낼 때 애매하고 꺼냈는데도 PHP가 너 이거지 하고 지가 바꿔요. 데이터 형식을. 그럼 대부분의 경우 그거는 리저너블 한데 결정적인 경우에 걔가 에러를 낼 때가 있어요. 예. 요거는 PHP와 자바스크립트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것을 좋아하는 엔지니어는 PHP의 이런 면들을 또 싫어요. 근데 저같이 좀 마음이 급한 사람은 또는 그 엔지니어링적인 아주 그 트레이닝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기획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출발한 개발자는 빠르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언어를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PHP를 써왔기 때문에 약간 정도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가 PHP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제가 PHP를 앞으로 버타면서 이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선택은 어느 순간부터 그 언어의 장점이 되면서 동시에 짐이 돼요. 그리고 그 짐은 점점 쌓여가면 어떤 경우에 비난도 받고 어떤 경우에 비표현도 받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보면 생각해보면 상당히 또 많은 것들이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어떤 언어를 여러분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비평을 해야 됩니다. PHP의 나쁜 점은 당연히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금방 저를 정리할게요. 언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언어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언어도 어떤 문화를 담는 컨테이너잖아요. 또 어떠한 문화에 액세스하는 열쇠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일본어 배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PHP라는 언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PHP를 통해서 많은 솔루션을 만들어냈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그 문화,
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PHP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는 C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시스템을 이해하고 싶다. C를 배워야 됩니다. 자바로 만들어진 거를 배우는데 PHP를 배우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적합한 게 있을 뿐이지. 뭐가 100% 좋고 뭐가 100% 나쁘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언어를 사랑합시다. 예. 모든 언어를 비평하고, 예, 그럽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PHP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PHP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언어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 의기소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본질은 비슷비슷해요. 여러분이 PHP를 배우면 자바를 배우는 게 쉽습니다. 예. 그리고 C를 배우는 것도 쉬울 겁니다. 아셨죠? 근데 PHP는 배우기가 쉽습니다. 자바는 배우기가 PHP보다 어렵습니다. 예. 그럼 처음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저는 PHP를 권하고 싶어요. 제 취향입니다. 근데 엄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C나 자바 같은 걸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자기가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PHP에 대한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언어에 대한 PHP의 힘을 빌어서 이 언어에 대한 이런저런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각자 자신의 디렉토리 있죠? 자신의 디렉토리로 오세요. pwd. 저는 바따따따 이고잉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디렉토리가 있을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만듭시다. PHP 애플리케이션 우리 만들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먼저 해야 될게 있는데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자, sudo nano hello. 자, hello world는 개발자들의 고향 같은 거라고 했죠? 예. 자, 엔터. 자, 빨랐나요? 핑. 예. 자, 됐어요? 자, HTML. 바디 여기까지. 이거 HTML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자, 핑. 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게 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그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아유, 대단하신 거고. 예? 검색해요? 예, 검색.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부터 PHP가 온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여기다가 echo 단따옴표 hello world 세미콜론 꼭 찍으셔야 됩니다. 자, 컨트롤 O 엔터 세이브가 됐죠. 그리고 이 파일을 열어보세요. 네, 다운로드 되죠? 그 파일 열어보세요. 아유, 죄송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디렉토리로 오셔서 sudo nano helloworld.php sudo nano helloworld.php 자, PHP 파일이 다운로드 됐어요?
그리고 그 열어보니까 우리가 작성한 파일 그대로 있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실습하고 계신 분 있어서 제가 조금 시간 끌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셨어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뭐가 어떨까요? 아, 여기는 이 파일이 제가 이 helloworld.php라는 이 파일을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치니까 파일이 다운로드 됐어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화면에 helloworld가 찍힐 거라고 기대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된 거예요. 안 깔려 있어서. 예, 답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것은 PHP죠. PHP 코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서버에다 설치한 건 뭐예요? 아파치죠. 그 아파치만 설치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파치 웹 서버에 요청한 것은 helloworld.php라는 파일입니다. 이건 HTML이 아니죠. 이미지도 아닙니다. 그럼 PHP라고 하는 형식은 아파치는 이해할 수 없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아파치의 기본적인 동작은 뭐냐? 다운로드 시켜주는 겁니다. 그 파일을. 설치가 안된 거죠. 예. PHP를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안한 거고, 또 아파치에게 PHP라는 확장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PHP 엔진을 통해서 그 파일을 읽어서 실행하라라고 하는 설정이 아파치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파치와 PHP는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자, 그럼 뭘 해야겠어요? PHP 엔진을 설치하고, 그리고 아파치에게 PHP란 확장자가 요청되면 PHP 엔진을 통해서 엔진에게 그 일을 위임하라고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파일을 수정할 건 없어요. 왜냐면 내부적으로 다 알아서 됩니다. 그냥 명령만 몇개 입력하면. 예. 그럼 아파치는 OS고 PHP 아파치를 OS라고 하는 거는 딱 OS가 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OS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플랫폼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OS 그 아파치라고 하는 것의 플랫폼은 운영체제고, PHP라고 하는 것의 플랫폼은 아파치라고도 할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조금 애매합니다. 아파치와 플러그인일 수도 있고 그냥 대등한 서로 상호 프로그램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좋은 지적이에요. 예, 좋은 관점입니다. 그런 거는. 그게 되게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운영체제 웹브라우저의 플랫폼은 운영체제인 거죠. 운영체제의 플랫폼은 하드웨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에요. 플랫폼이라는 게. 또는 웹브라우저 위에서 페이스북이 돌아가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플랫폼은 웹브라우저지만 여러분이 페이스북 앱을 만들었다. 그럼 그 앱의 플랫폼은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플랫폼과 그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응용 프로그램. 예. 영어로는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그게. 아주 좋은 질문. 자, 책한권 있다가 가져가시고. 이런. 근데 질문을 잘 하시면 그 질문을 잘 하시는 분은 되게 빨리 성장하세요. 예.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게참 중요하고 질문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도대체 질문을 하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그죠? 질문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뭘할 거냐? 뭘할 건지 알겠죠? 뭘 하겠어요? PHP 엔진을 설치할 겁니다. 설치해 봅시다. 자, PHP 엔진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자, 5번에 MySQL 인증 모드를 설치한다 되어 있죠? 요거는 MySQL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MySQL 설치한다. 이런 거다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설치하는 건데, 우리 그냥 시간을 절약하게 해서 MySQL이랑 PHP까지 쭉 설치합시다. 예, 왜냐면 중요한 내용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5번부터 9번까지 쭉 하세요. 5번부터 9번까지.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중간에. 이건 뭐냐면 MySQL 서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MySQL 서버에, 자, 저기 루트라고 적혀 있나요? 루트 유저. 자, 루트 유저의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루트는 슈퍼 유저예요. 모든 시스템에서 루트는 슈퍼 유저라는 뜻으로 씁니다. 저 얘기는 뭐냐? MySQL 서버는 독자적인 인증 체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운영체제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한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도 아이디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소중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더 보호해주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권한을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파일은 아니에요. 파일은 그 운영체제가 뚫리면 뚫린 거예요. 예. 근데 운영체제가 뚫렸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패스워드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뚫어야 됩니다. 더 안전해지는 거죠. 자, 11111, 오케이 누르고 1 6개 하세요. 이거 다르게 하면 상관없는데 실습하는데 조금 원활하지가 않아요.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이런 식의 패스워드를 쓰면 안 되죠. 뭐가 진행되니까 신나지 않아요? 아까 그 에디터에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O. 예, 숫자 5 말고 알파벳 O. 설치 디렉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제가 만든 폴더에 대한 아니요. 설치하실 때 알아서 적절한 폴더를 찾아갑니다. 프로그램이. 그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소리 지지 마.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소리 들으셔서 깜짝 놀랐네. 자,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로드가 됐던 파일이 지금도 다운로드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헬로월드가 이제 뜨나요? 자, 나는 다운로드가 된다. 그럼 뭘 빠뜨리신 거예요? 자, 핑.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 예. 에디터만 쓰면 리부트하는 거죠. 리부트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화면을 해서 PHP가 동작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뭘 해야 되나요, 이제? 박수를 쳐야죠. 자, 이제 또한번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우리의 선조, 예, 우리의 선각자들이 웹서버가 만들어낸 그 엄청난 진보 뒤에 막장을 그래서 한번 도약한 거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PHP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서버 서비스를 웹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페이지 소스 보기를 선택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예. 뭔가 아까와 좀 다른가요? 에코가 없어졌어요. 그쵸, 에코가 없어졌죠. 자, 에코가 없어졌습니다. 자, 요거 기억하시고, 자, 코드를 조금만 바꿔봅시다. 자, sudo nano 그리고 helloworld.php 일로 들어오세요. 자, sudo nano 그리고 수정하려고 하는 파일. 자, 핑. 자, 여기서 나노라는 에디터에서 제가 vi라는 에디터에 명령을 썼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렇게. 얘는 좀 들어쓰기를 하면 조금 더 비슷하겠죠? 자, 됐어요? 자, 요거 컨트롤 O 눌러서 저장하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헬로 월드가 화면에 두 번 출력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스 보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핑. 시간 더 필요하신 분? 네, 하세요. 자, 이렇게 리로드를 해보면, 자, 어때요? 코드가 어떻게 됐나요? 뭐는 살았고, 뭐는 죽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살았고, PHP는 죽었습니다. 자, 이것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술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안? 뭐 보안도 좋은 얘기고요. 자, 이게 뭔지 알죠 이제? 네. 자,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의 결과 서버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웹서버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웹서버가 요청이 PHP였어요. 그럼 웹서버는 자기가 그걸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죠. 그럼 웹서버는 누구를 호출하냐면 PHP를 호출합니다. 그럼 PHP는 이 사용자가 보낸 요청에 해당되는 파일을 어디선가 찾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데 아까 여러분이 살펴봤던, 아까 봤던 우리가 만들었던 그 파일이 바로 그 PHP 파일입니다. 그러면 그 PHP 파일에서 이 PHP 엔진은 자바스크립트를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안 건드려요. 자기는 그걸 만질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거 무시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자, 이 PHP라고 하는 이상한 기호가 나오면 PHP 엔진은 그때서 비로소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PHP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다음에 나오는 뭐였죠? 헬로 월드 맞네요. 자, 여기에 PHP가 도착하면 PHP 엔진이 이 코드를 보면 여기 있는 요것을 에코는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냥 출력해 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을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로 바꿔서 요만큼의 구간을 헬로 월드로 바꿔주는 거죠. 요만큼이 없어지고 대신에 그 자리에 헬로 월드가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바디. 그 다음에 HTML. 걔는 PHP 코드가 아니죠? 그럼 그대로 가져와서 그 결과를 웹서버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웹서버는 그걸 취합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는 거기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아유 지저분하네. 자, 쭉 내려가다 보니까 그 HTML 문서가 있어요. 서버가 보내주는 HTML 문서 쭉 내려가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자바스크립트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 다큐먼트 블라블라 헬로 월드가 나왔습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얘를 보고 이 부분을 헬로 월드로 바꿔줘요. 그렇지만 이 HTML 코드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 줄 뿐이지 이 코드 자체를 변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 보기로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는 살아남았고 PHP 코드는 사라진 거예요. 왜냐? PHP는 서버 쪽에서 이미 처리를 다 끝내서 그 결과를 HTML 코드로 착 만든 다음에 브라우저로 전송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브라우저는 그 중에서 자바스크립트만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헬로 월드라는 요 텍스트 이건 누가 처리했나요? 어느 쪽에서 처리됐어요? 서버 쪽에서 처리된 겁니다. 서버 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드입니다. 자, 사이드는 측면이라는 뜻이잖아요. 서버 사이드. 그리고 스크립트라는 뜻이에요. 스크립트. 언어, 기술 다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서버 사이드 언어, 서버 사이드 기술, 서버 사이드 랭귀지 다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이 구간은 어떻게 돼요? 얘는 누가 해석했어요? 브라우저죠. 브라우저는 어느 쪽이에요? 클라이언트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언어, 클라이언트 사이드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것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가 아니에요. HTML도 서버에 저장은 되어 있잖아요. 자바스크립트도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겁니다.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가 아니라 누가 걔를 해석하느냐, 누구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알듯 말듯한가요? 네. 자, 요게 서버 사이드 기술과 클라이언트 사이드 기술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 예제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심화된 예제를 보여드리면 예. 혹시 그러면 같은 코드나 같은 그거여도 PHP로 하는 서버 쪽에 더 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쵸.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sudo nano time 자, 이렇게 생긴 코드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요거 있죠? 여기에 에코는 뭔지 이제 아시겠죠? 화면 그냥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자, 데이트는 시간, 날짜 이런 거잖아요. 여기 있는 요거는 현재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시간. 현재 시간. 저게 왜 현재 시간이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게 퉁쳐서 현재 시간을 출력한다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자, 저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코드는 최종적으로 시간을 출력한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예. 여러분들 너무 3000포로 빠지셔서 딴 데서 고민하고 계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건져 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 예,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 이렇게 큰 길 가다가 또랑에 빠져 있는 경우 저에게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건 그분 책임이 아니에요. 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세이브를 안 했네요. 자, 화면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을 하면 어때요? Current time is 이 시간이 나오죠? by PHP. 요거는 누가 만든 코드예요? PHP. PHP는 어디예요? 서버.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겠어요? 서버의 시간입니다. 서버의 시간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이거는 누가 해석해요?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는 누가 처리하나요? 브라이언트. 자, 브라우저. 브라우저가 처리하죠. 브라이언트는 뭐죠? 괜찮네, 괜찮네. 말 좀 줄일 수 있겠네, 브라이언트. 아우, 지겨웠는데. 브라이언트. 자, 브라이언트가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브라이언트가 처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시간, 이 출력된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겠어요? 제 컴퓨터의 시간입니다. 제 노트북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설정된 시간은 제 노트북에 설정되어 있는 시간을 자바스크립트가 하드웨어한테 물어봐서 그 시간을 가져와서 출력한 거고, 저기에 있는 저 PHP는 우리가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만든 컴퓨터의 시간이 출력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다른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 컴퓨터의 시간을 바꾸면 안 할게요. 자, 이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럼 위에 거는 그 도쿄 아까 서버로 예. 서버 시간 지금 검색해 보니까 그리니치 시간. 오. 저분 좀 하시다 오셨어요. 네, 여러분. 하다 오신 거예요, 좀. 아니, 왜냐하면 좌절하실 수 있어서. 네, 너무 잘하셨어요. 책 두 권 가져가세요. 그건 아니고 한 권만 가져가시고. 자, 맞습니다. 저거는 저 위에 있는 시간은 그리니치 표준 시간 됩니다. 그리니치가 어디죠? 영국에 있는 기상청이에요. 맞죠? 기상청. 거기가 딱 전 세계 시간에 0시의 기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식민지 시대의 산물이죠. 예. 걔네가 짝 먹었을 때 우리가 세계 중심이니까 우리를 시간을 중심으로 하자 이랬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국은 표준 시간대가 9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저 시간에 9시를 더하면 맞나요? 아우, 저는 시간 더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직도 잘 못하고 있어요. 예. 제 뇌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표시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출력되는 걸 겁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컴퓨팅 파워를 쓰느냐에 따라서 서버, 클라이언트가 나눠지고,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건 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게 있지만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언제 서버를 쓰고 언제 클라이언트를 쓸 것인가. 어때요? 기능은 같아요. 시간을 표시한다는 기능은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시간을 거짓으로 쓰면 안 된다 라고 강제하고 싶을 때는 서버의 시간을 쓰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사용자는 시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는
서버 쪽에 부담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서버는 시간을 알아내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예, 자원을 아낄 수 있죠. 또는 만약에 사용자가 처리하는 어떤 데이터가 빅데이터다.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자 컴퓨터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서버에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 서버에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을 마련해 놓고 걔가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버냐 클라이언트냐 이거는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아, 당연히 얘는 클라이언트, 당연히 얘는 서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질문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HP가 뭔지도 알았어요. 예, 이게 PHP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건 개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은 PHP를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지휘하기 위한 그 바로 그 문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문법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자바스크립트의 문법과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질문 있나요? 자, 여기 한번 쉬고 갑시다.